갑자기 이런 얼굴이 나와서 놀라셨죠? 이제 이 얼굴에서 인트로에서 보셨던 그 얼굴로 변신을 할 건데 이 메이크업이 제 추구미 메이크업이거든요. 다들 원하는 이미지, 추구미 하나쯤은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저의 이미지는 굉장히 러블리하고 핑크가 잘 어울리는 맑은 뽀둥 공주 느낌이거든요. 물론 지금의 저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오늘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뽀둥 공주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에뛰드 제품들을 이용해서 할 건데 베스트 제품들부터 신상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도화지 느낌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이랑 눈썹은 미리 그리고 왔고요. 아이 메이크업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 팔레트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핑크 콜렉터 사용하겠습니다. 이 팔레트가 오늘 제가 원하는 너무 하얗지 않은 핑크 느낌이랑 잘 어울려서 이거 사용할 건데 가장 먼저 이 컬러, 이거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또 처음부터 갑자기 핑크를 확 올려버리면 안 어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은 살구 코랄빛이 나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이 컬러가 너무 하얗지는 않은데 또 적당하게 이 눈두덩이를 뽀얗게 만들어주는 컬러여가지고 베이스로 깔아주기가 너무 좋아요. 그다음 오늘의 주인공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이 반짝이가 콕콕콕 박혀있는 이 컬러 발라줄게요.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 제 취향을 완전 저격했어요.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넓게 발라주면 이 펄이 촤르르르 퍼지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저의 추구미랑 딱 어울리는 컬러이고 딱 어울리는 글리터 느낌이랄까? 지금 컬러 두 개만 발라줬는데 눈두덩이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 이쪽 이 두 컬러를 섞어가지고 눈 끝쪽에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맑은 핑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음영을 너무 진하게 넣진 말고 눈이 작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줍니다. 또 음영이 너무 짙게 들어가 버리면 제가 원하는 그 맑은 추구미에 살짝 어긋나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고 왔고 이 제일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스머징 해줄게요. 아이라인이 진하게 되는 순간 맑은 뽀둥 공주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라인도 연한 컬러로 그려주고 아이라인도 이렇게 스머징을 꼭꼭꼭 해줍니다. 그리고 애교살 그리기 전에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개 섞어서 애교살 음영 라인 먼저 잡아줄게요.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아주면은 애교살을 실패할 일이 적거든요. 그리고 또 애교살 음영도 붉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애교살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애교살 잡아줬으면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쿨트임 사용해줄게요.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쿨트임은 한쪽에는 컬러 라이너, 한쪽에는 음영 라이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음영 라이너로 애교살을 쓱 그려줍니다. 이게 이런 붓펜 타입으로 영역을 잡으면 지속력이 진짜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흐릿하지 않게 또렷하게 애교살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되게 잘 쓰고 있는 라이너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있는 붉은 컬러로 애교살 이쪽을 채워줄게요. 이 쿨트임 컬러에 들어가 있는 컬러 라이너는 밝지도 그렇다고 너무 어둡지도 않은 그런 컬러거든요? 근데 살짝의 쉬머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울먹울먹한 느낌을 주면서 글리터를 얹어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 섀도우 올려주기 전에 밑바탕으로 써주기가 좋은 라이너입니다.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그려줘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쉬머펄인데요. 이게 진짜 진짜 강하게 발색되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에 발라주기 좋은데 한 번에 확 그려버리면은 너무 강하게 확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묻혀가지고 살짝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얹어줍니다. 저 처음에 이게 발색이 너무 진해가지고 놀란 거예요. 근데 한번 덜어주고 이렇게 얹어주니까 애교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쉬머하게 싹 비춰주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빛 싹 반사되는 거 미치지 않았나요? 여기다가 살짝 노란빛이 도는 이 쉬머 섀도우도 있거든요. 얘도 살짝 묻혀가지고 그 위에 또 발라줘요. 이러면 너무 쿨하지 않은 그런 뉴트럴한 애교살 컬러가 완성이 돼서 저는 두 개를 같이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또 눈 앞쪽에도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다음은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가닥 볼륨 사용해줄게요. 제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속눈썹을 붙이고 왔고 여기에 이 가닥 볼륨을 써줄게요. 이 가닥 볼륨이 볼륨 채우는 데는 진짜 최고더라고요. 제가 원래 속눈썹을 붙이다 보니까 롱래쉬 기능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이 속눈썹을 딱 잡아줄 수가 있는 볼륨 기능이 탄탄한 마스카라가 중요한데 이 제품은 볼륨을 진짜 잘 잡아줘가지고
아침에 요렇게 속눈썹 하고 불고데기로 고정시키면은 저녁까지 올라가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마스카라입니다. 그리고 하늘하늘 되게 잘 발려요. 롱래쉬 기능이 심한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이 엄청 많아가지고 빗으면 빗을수록 속눈썹이 되게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섬유질이 없어서 많이 빗어도 속눈썹이 지저분해지지 않더라고요. 차이 보이세요? 여기가 마스카라 한쪽이고 여기가 안 한쪽입니다. 눈이 갑자기 이렇게 세로로 쫙 확장된 것 같죠?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주고 속눈썹을 가닥가닥 좀 잡아줘가지고 뽀든 공주 같은 느낌을 한층 더 더해줄게요.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사용해줄게요. 이거 제가 맨날 사용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익숙하시 것 같은데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제가 원하는 그 맑은 뽀든 공주 추구미는 콧대가 조금 더 얄쌍하고 높은 느낌이어가지고 평소보다 코 쉐딩 영역을 조금 더 좁게 잡아줄게요. 조금 더 안쪽까지 쉐딩이 들어오도록. 다음은 이제 맑고 뽀용한 느낌을 더해줄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요. 바로 하트팝 듀오 블러셔 MB 볼륨 컬러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블러셔 컬러도 너무 딥한 컬러보다는 맑고 흰기가 많이 섞인 컬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또 너무 밝은 컬러는 저랑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요렇게 포인트 컬러랑 밝은 컬러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밝음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플러스 여기 밝은 컬러 때문에 뽀용뽀용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바르는 걸 바로 보여드리면 일단 저는 진한 컬러 먼저 바릅니다. 이 포인트 컬러는 제가 딱 좋아하는 로즈핑크 컬러인데요. 요렇게 작은 면적의 블러셔 브러쉬를 이용해서 톡톡톡톡 얹어줘요. 너무 영역을 넓게 잡지는 말고 좁은 영역을 톡톡톡톡 올려주는데 지금은 진하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는 밝은 컬러가 있으니까 많이 얹어도 진짜 진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밝은 컬러를 묻힌 다음에 볼 전체에 발라주는 거예요. 이 밝은 컬러는 흰기가 많이 느껴지는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요거를 이렇게 전체에 올려주면 아까 발라놨던 진한 컬러가 중화되면서 컬러가 진짜 예뻐지고요. 블러셔 컬러가 그라데이션 되면서 정말 손쉽게 예쁜 블러셔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 샵에서 해주는 블러셔 메이크업처럼 얼굴에서 동동 뜨진 않으면서 뽀용한 블러셔가 완성이 되었죠. 이 블러셔를 바르면 아주 맑아 보이는데 또 포인트 컬러가 뿅 하고 들어가서 러블리해 보이기 때문에 제 추구미랑 아주 딱 맞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진짜 초보자분들도 너무 쉽게 예쁜 블러셔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서 이거 정말 정말 추천해요. 개꿀템입니다. 다음 오늘 제가 오랜만에 촉촉립을 바를 건데요. 맑아 보이려면 촉촉립이 국룰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촉촉립은 진심 레전드.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잘 쓸 것 같은 제품이에요. 바로 에뛰드 컬러레스팅 글로우 스틱입니다. 여러분 에뛰드에서 드디어 이런 글로우 스틱이 나왔습니다. 제가 촉촉립을 좋아해서 여러 촉촉립을 사용해봤는데 특히나 좋아하는 촉촉립 종류가 이런 글로우 스틱 타입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런 글로우 스틱 타입의 제품들이 보습감을 립밤처럼 잘 채워줘서 각질을 잘 잠재워주고요. 처음에 발랐을 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렇고 입술이 진짜 예뻐 보여요. 그리고 색깔이 있는 립밤 타입이다 보니 아무리 덧발라도 처음에 그 맑고 투명한 색감을 계속 유지해줘서 이런 스틱 타입을 선호해요. 근데 이런 스틱 타입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색상 지속력이 짧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덧발라줘야 됐었는데 이번에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이 글로우 스틱은 이름이 컬러레스팅. 그러니까 컬러가 오래 유지돼요. 게다가 광택도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신상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에뛰드 컬러레스팅 글로우 스틱은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착색과 립밤의 고보습감이 합쳐진 글로우 스틱인데요. 한 번만 발라도 극광의 시럽 광택이 올라오는데 이 광택이 끈적거린다거나 무거운 게 아니라 얇은 막이 씌워진 것 같은 가벼운 텍스처라 데일리로 바르기가 좋은 립이에요. 처음 발랐을 때 틴트처럼 선명한 컬러가 맑게 올라오는데 여러 번 덧발라도 예쁜 컬러가 맑게 레이어링되어서 컬러가 딥해지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립밤처럼 바르면 바를수록 보습감과 광택감은 차곡차곡 쌓여서 더욱더 포동포동한 입술을 만들어준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드시는 게 바로 지속력일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글로우 스틱 타입의 립 제품들은 잘 지워지는데 제가 이거 출시 전부터 테스트하면서 되게 많이 발라봤거든요. 근데 진짜 나름 지속력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걸 바르고 카페 가서 음료 먹고 디저트 먹고 편집하고 3, 4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입술이 막 아파 보이게 색깔이 없는 게 아니라 생기 있게 컬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거울 보면서 오 이러면서 지속력 부분에서 놀랐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술이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발연인데 이거를 바르니까 계속 말랑 콩떡 포동 포둥 입술이 유지가 되고 또 덧바르면 더 촉촉해지니까 계속 말랑 콩떡 입술 상태인 거예요. 제가 원하던 글로우 립이 딱 이런 거였거든요. 립밤처럼 여러 번 덧바르기에도 부담이 없는데 여러 번 덧발라도 예쁜 색감이 유지가 되네. 그래서 오늘도 요거를 발라볼 건데 요게 컬러가 6컬러가 나왔거든요. 누디한 핑크톤부터 라이트 컬러, 뮤트 컬러, 그리고 다크모브 컬러까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로서 2호 포에버 루비, 3호 젤러스 레드, 4호 핑크 위시 컬러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2호 포에버 루비 컬러는 루비라는 이름처럼 생기있는 레드 컬러인데 살짝 물이 섞인 듯한 부드러운 레드 컬러라 얼굴에 동동 뜨지 않게 바르기 좋은 컬러더라고요. 봄웜 라이트이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컬러이고요. 3호 젤러스 레드 컬러는 코랄 로즈 레드 컬러인데 정말 말랑하면서도 따뜻한 로즈 꽃잎에 물든 것 같은 컬러라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웜 라인 저한테 찰떡이더라고요. 요게 저의 최애 컬러입니다. 4호 핑크 위시 컬러는 너무 사랑스러운 누디 핑크 컬러인데요. 단독으로 청순하게 바르기도 좋고 베이스로도 바르기 좋은 컬러라 이곳저곳 립밤처럼 또 틴트처럼 활용하기 좋은 맞는 컬러랍니다. 저는 오늘 반전 느낌으로다가 저의 최애 컬러는 3호지만 2호랑 4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의 추구미 메이크업에는 이 두 컬러가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 3호는 평소에도 되게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뭔가 제 일상이나 메이크업에서 자주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라 2호랑 4호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는 거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면 4호 컬러 베이스로 바를 건데 지금 이게 발리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부드럽게 슥슥 발리거든요. 이게 슥 발리면서 녹듯이 발리는데 완전 멜팅되는 느낌은 아니고 녹듯이 발리는데 단단해. 이런 걸 보면 요즘 화장품에 신기술이 많이 도입된 것 같아요. 발라주고 입술 외곽은 손가락으로 살살 문질러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여러분 지금 4호만 발랐는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서 그만 바를까요? 아 너무 예쁜데? 근데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얹고 싶기도 한데 지금 여리여리한 느낌도 너무 마음에 들고 어떡하지? 그래도 살짝 생기를 더해주고 싶으니까 2호를 가운데에 덧발라줄게요. 살짝의 말랑 뽀등공주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떡해 너무 예뻐. 입술 진짜 미쳤죠? 너무 예쁘죠? 순식간에 포동포동 탱글탱글 입술이 완성이 됐죠? 와 진짜 큰일이다. 이거 너무 예쁜데? 지금 진짜 입술 컬러 대박이고 이 전체적인 메이크업 진짜 저의 추구미에 정말 정확하게 딱 맞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짜로. 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완전 만족시려운 추구미 메이크업이 끝나는데 어떤가요? 완전 핑크 소녀가 돼. 그렇다면 저는 저의 추구미에 맞게 머리도 좀 만지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뛰드의 베스트셀러 제품들과 신상템을 이용해서 저의 추구미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맨 처음 나온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죠. 완전히 비포 애프터 차이가 심각하시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에뛰드 제품들 이용해서 본인의 추구미 메이크업,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메이크업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여드린 에뛰드 신상 글로우 스틱은 8월 26일에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선런칭이 되고 그날 당일에 우특 행사를 한다고 해요. 25% 할인된 가격인 11,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26일 이후에도 29일까지 온라인 브랜드 위크로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29일까지 꼭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거 지금 올리브영 매장에 순차적으로 진열되고 있어서 테스트 가능한 매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컬러가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가 가능한 매장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에뛰드 새로운 모델이 라이즈잖아요. 그래서 26일부터 28일까지 딱 3일 동안만 제품 하나를 구매해도 라이즈 엽서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라이즈 엽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 뭐예요? 아직 비밀이어서 블러 처리했습니다. 저만 보기 아까운 너무 잘생긴 청년들인데 꼭 이때 구매하셔서 엽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좋은 소식, 제가 에뛰드랑 함께 만든 오버글로이 틴트 있잖아요. 이거 뿌듯하게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스페셜 기획 세트로 나왔다고 합니다. 원 베스트 컬러였던 깜고 로즈 젤리와 쿨 베스트 컬러였던 밤비 체리 컬러가 기획 세트로 나와서 제품 본품과 함께 오버글로이 틴트 미니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이 기획 세트는 8월 30일부터 올리브영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된다고 하니까 평소에 오버글로이 틴트 잘 쓰셨던 분들이나 이런 미니어처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해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야무지게 할인 정보
정보까지 전달드렸고 오늘 평소랑 좀 다른 느낌으로 저의 취급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